속도가 30, 40km만 돼도 소음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막 거거거거거 하거든요. 아~ 상태를 확인해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4년식 520D 모델이에요. 총 주행거리가 14만 208km거든요. 이 차량은 운행을 하면서 소음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랑 한번 타보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오는 날 원래 시운전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하거든요.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엑스드라이브 모델이에요. 자, 한번 타봅시다. 전에 디퍼렌셜 요크 나가가지고 비아 스플라인 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입구 부분하고 저 안쪽의 부분만 남아있고 중간 부분은 아예 민자가 됐죠. 요크 교환하고 작업을 꽤 많이 하셨었는데 요번에 차 맡기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소리가 난다고. 속도가 30, 40km만 돼도 소음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한 30km 정도 속도로 가는데 소리가 편안하지 않아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칠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차 시끄럽네요. 지금 엔진 소리가 아니라 뭔가 불편한 소리로 계속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네. 뒤쪽에서 크크크크크크크크 하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허브 베어링 소리처럼 소리가 나는데 허브 베어링과 달라요. 디퍼렌셜 소음이 맞을 것 같긴 해요. 디퍼렌셜 요즘에 너무 약한 것 같아. BM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런 디프 고장이 BM 같은 경우, 이바디 같은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디프를 수리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F바디에 들어오면서 디퍼렌셜 수리가 유난히 많아지긴 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오일을 봐야죠. 오일. 아, 오일 말고 먼저 차를 떠서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일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실차 상태에서는 저만 들리지 영상에서는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디퍼렌셜에는 배별기어가 들어가 있고 기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양쪽에 있는 베어링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꾸준히 차량을 관리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 디퍼렌셜 플루이드를 자주 교환을 해주면 좀 덜 망가질 수는 있는데 디퍼렌셜 플루이드를 교환했다고 디퍼렌셜이 전혀 고장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엔진오일 자주 갈면 엔진이 안 망가진다가 아니라 엔진이 훨씬 더 덜 망가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관리를 하셨어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일을 자주 갈아도. 근데 저희한테 이제 방문하시기 시작한 무렵에 한 10만 킬로 정도쯤이었으니까 그 전에까지는 오일 교환을 거의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큰 작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는 즐거울지 몰라도 제가 항상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저는 차량 관리의 가장 기본인 것들이 각종 오일류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안 가시면 되는데 사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디퍼렌셜 오일, 그리고 이건 사륜구동이니까 뭐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의 오일들을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면서 이런 각종 부품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시니까 교환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 차도 이런 때 적응을 해서 교환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은 했나? 더 시운전할 필요가 없고 들어가서 디퍼렌셜 한번 보자고요. 심각한데. 짜자잔. 자동문인 줄 알았죠. 됐어, 시동 꺼. 일단 사람이 위에 올라타서 악셀을 밟아보고 실제 주행과 비슷하게 바퀴를 회전시켜보면 막 거거거거거 하거든요. 영상에 녹음이 아마 됐을 거예요. 이 정도 소음이라면 오일을 한번 상태를 확인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친구가 못 내려오니까 일단 위에 있는 친구부터 뛰어내릴 수 있어? 네.
아, 됐어. 다쳐 뭘 해야 얘는. 확실히 젊으니까 뛰어내린다고 하네. 뛰어내리면 우리는 뼈가 부스러지는데. 푹삭. 자, 오일 한번. 아, 이게 오일 안에 찍어보니까 쇳가루 있다. 쇳가루 있네. 쇳가루 반짝반짝거리는 게 또 보이네. 어저께 저희가 이제 이 디프 소음이 나가지고 확인했을 때 오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 혹시 모르니까 오일을 다시 한번 교체하고 오늘 제가 시운전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어제 새로 넣은 오일인데도 상태가 이러냐. 근데 또 지금 보면 쇳가루가 지금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디퍼렌셜을 탈거해서 안에 분해하고 상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차주분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말 하기가 제일 힘들다. 요크가 지난번에 나가면서 이제 여기가 한번 헛돌아가지고 여기가 살짝 먹었어요. 먹었는데 아 이거 얘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이게 지금 기압이가 3.08인데 이게 아예 품귀예요. 품귀. 디프가 워낙 잘 고장나서 아예 물건 자체가 없어요. 일단 요 부품 하나 때문에 디퍼렌셜 어셈블리를 교환해야 돼요.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선택지가 없죠. 새 오일을 어저께 넣은 거라 많이 표시가 나진 않아요. 이게 갈렸었네. 여기도 이게 왜 갈렸지? 샤프트랑 한번 봐야겠네. 이건 뭐야? 슬러지야? 와, 소리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했을 때 소리 나고,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좀 작지? 이게 더 크지? 누르면 커지고, 당기면 작아지고. 베어링이, 이쪽에 있는 베어링이 나간 거지, 바깥쪽. 센터에서 디프에 오일이나 그런 스펙이 안 맞아서 고장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뻥이고, 오일의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요크가 나가면서 흔들렸었단 말이야. 데미지를 그때 입고, 그때 먹은 데미지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손상을 입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오일의 스펙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진동이 없어야 돼. 일단 회전체에는 진동이 있으면 베어링을 망가뜨리거든. 물론 정비 업체에서 다 디프 오일 스펙에 맞는 걸 넣지만 센터에서는 정품 오일 안 넣는다고 이게 고장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취향이 안 맞아. 이게 내 스타일이야. 아씨 시원하잖아 이거. 여기는 이제 프레스로 눌러서 뽑아야 되는데 일단 뽑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베어링이 나간 거야. 요 베어링. 요 베어링. 구독은 했나? 또 여기 보면 요 사라가, 사라라고 하면 또 안 되지. 하우징. 베어링 하우징이 파먹고, 여기 파먹었어요. 이거. 베어링이 요 자리를 지나가면 거러럭, 거러럭, 거러럭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군데. 오씨 여긴 다 먹었네. 안쪽 하우징 다 먹었어요. 여기. 돌굴러 가는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지금 구슬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걸걸걸걸걸걸. 근데 여기 좀 먹었던 게 좀 그런다. 저거랑은 기압이가 다르잖아. 어우 일단 등이 묵직하다 얘는. 어우 얘는 승용차 거면 얘는 화물차 거 같다.
기압이가 달라가지고 끼울 수가 없어. 와 이거 씨 여기 봐라. 오. 무슨 디펜더가 M7이야. 차고났네. 와우. 부네트가 열릴 줄은 몰랐네. 트렁크는 안 열리나? 오 트렁크도 열려. 완성도가 좋은데? 아니 시승 한번 해볼까? 시승은 할 수 있잖아. 중고 팔고 새 차 살려는 큰 그림 맞지? 아니라고요? 참 그만 살려고. 랜드로버 이따 가보자.